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인간인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요즘엔 MBTI 성격 유형 검사 결과를 갖고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너 MBTI가 뭐야? 넌 어떤 성격이야? 나는 INFJ야. 그래? 나는 ESFP인데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꼭 테스트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행동과 태도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드러난다. 첫 번째,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다. 얼굴에 주름살이 많다 하더라도 많이 웃어서 생긴 주름살과 화내고 고약하게 굴어서 생긴 주름살과는 천지차입니다. 얼굴에 생긴 주름살이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는 자주 습관적으로 짓는 얼굴 표정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늘 찌푸리고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은 미간 사이에 짙게 주름이 가 있어 화가 나지 않을 때조차도 화가 난 얼굴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에요. 활짝 잘 웃는 사람의 주름은 선하고 맑은 기운을 전해줍니다. 지금 거울로 여러분 얼굴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드러난다. 두 번째,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난다. 엊그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기사를 봤는데 전지현이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은 숨쉬듯 운동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아니, 누구처럼 꼼짝 않고 숨쉬기 운동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숨쉬듯 그렇게 많이 운동한다는 말씀입니다. 몸매, 체형을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보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체형에서 게으름이 드러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탄탄하고 탄력 있어 보이는 체형이 드러나 보이기 마련이죠.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드러난다. 세 번째, 본심은 행동에서 나타난다. 부부지간에도 사랑한다고 말은 번지르르르하게 하면서 행동을 보면 정말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뒤에서 바람피는 사람도 있죠. 만나면 친구야 친구야 정다운 척하지만 진실로 친구로 대하고 있는지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지 순간순간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끝마다 국민사랑, 나라사랑 타령인 정치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알 수 있죠.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드러난다. 네 번째,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친절과 겸손은 한 인간이 갖춰야 할 미덕이자 매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친절하고 겸손하지만 약한 자에게는 거침없고 불손하며 거만하다면 그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비굴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드러난다. 다섯 번째,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서 나타난다. 다리 떠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리 떠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아 있다면 다행이지만 극장에서처럼 다리 떠는 사람과 의자가 연결되어 있거나 회의실 탁자처럼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면 우리 몸에 진동이 전해져서 덩달아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옛부터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틀린 말씀이 아닌 것이 뭐냐면 다리를 떨면서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사람에게 누가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좀 더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에게 돌아가겠죠.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여섯 번째,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자신감은 목소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는 또렷하고 상대방이 알아들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뭘 하기도 전에 목소리부터 기어들어가기 마련인지라 사기를 높이는 첫 번째 수단으로 우렁찬 함성 소리를 지르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힘들거나 슬플 때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되레 반대로 힘차게 내보면 다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밝고 경쾌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는 피부에서 나타난다. 현대인에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듯이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의 피부가 윤기 있고 탄력 있어 보이기 만무합니다. 고민거리 있는 사람,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야근과 철야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얼굴에 생기도 없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기본이고 피부도 검게 변해 있습니다. 만약 피부나 얼굴빛이 어둡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다. 여덟 번째, 마지막, 배려는 먹는 방법에서 나타난다. 먹을 때 후루룩 쩝쩝 소리내서 먹고 입에 음식 가득한 채로 말하고 맛있는 반찬만 골라 먹고 함께 먹는 찌개인데 자신의 수저로 휘휘 저어대고 불판의 고기가 익기가 무섭게 집어갑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식사해 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함께 식사했는데 돈 낼 때 되면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웬 신발끈은 왜 그렇게 오래 맵니까? 하여간 의외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식사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중에 여러분 마음에 제일 와닿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그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모든 것을 가다듬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